사람 길이 자르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었어. 생각이 났어. 자, 블루캣님은 자, 여기 보이시는 테이블 타일 흰색들 있죠? 다 끊어 주실게요. 자, 이것을 이쪽을 시작을 해서 이 선을 예쁘게 똘똘똘똘 말아줘요. 나중에 그리고 저기는 꽈배기로 하면은 티가 안 나니까 뭐 그거 안 해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로해 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를 일단 이렇게 고정해 두고 선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요. 자, 선이 안 땡길지 잘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 됐죠? 고정을 해 주시고 자, 이렇게 당겨주면서 예쁘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선기를 단축을 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들 잘 정리하면서 한쪽으로 모여서 여기 있죠? 여기에 다지만 돼지꼬리 해줄 거예요. 자, 납땜을 하지 않고 선 길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앉아서 하세요. 의자. 나사를 못 찾아서요. 이게 제일 사이즈에 근접한 거거든요. 근데 날이 있어서 그대로 못 쓰고요. 그리고 여기도 머리도 두꺼워요. 그래서 그냥 갈아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컨텐츠 별로 안 도움 안 되는 거 같네. 진짜 골치 아파. 우와, 이런 장비가 있다니. 아, 이거가 원래 쓸모가 없다고 해서 예전부터 계속 미뤄왔던 장비인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불필요한 날을 갈아내고 그리고 공구함을 사용해서 정말 다양하게 쓰는 만능 공구네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 했으면 손으로 했을지도. 그러다가 뜨거! 손으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안전하게 하니까 이게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뜨거워. 뜨거워요. 오. 볼트가 너무 길어서요. 볼트 커터 사용해서 자르겠습니다. 뜨거운 게 괜히 자르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자르지 마시고 여깄다. 와와 자, 컨트롤러가 다시 예쁘게 조립이 됐습니다. 자, 최종 선정리 작업 들어가십니다. 자, 네, 블루캣님이 힘써 주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자, 여기에 이제
샤브 시트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장력이 장난이 아니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